보병 전투 차량 K21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K21 장갑차에는 통합 방위 업무에 주대한 공을 세운 강식민 소방사와 김기훈 청소자동 예비군 중대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용 장갑차 사륜형 장갑차 K89살이 축하 단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륜형 장갑차 K89살은 군인 가족들과 25년간 범죄 예방 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서초경찰서 김성은 경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병 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대대 최고 성능의 155mm 자주포 K9 자주포가 축하 단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뒤를 이어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형 다련장 로켓식 천무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포제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대 속도로 진입 중인 30mm 사륜형 105 천호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호에는 군인과 정부와 통합방위작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공동우정 이소영 주무관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하단상으로 진입 중인 비호복합은 30mm 대공포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장비입니다. 뒤를 이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와 오염물질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 정찰차입니다. 이어서 해병대 KAAV 상륙돌격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누비는 상륙전의 핵심 전력인 KAAV는 바다로부터 발진하여 상륙하여 신속히 내륙 중심으로 기동하는 상륙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파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한국형 탄축 체계의 마지막 환호입니다.